양복을 입고 얼굴을 가리면 우린 얼굴도 이름도 없이 오직 의병이요. 나주는 수많은 전쟁과 위기 속에서 당당하고 정의롭게 우리 민족을 지켜낸 의병의 중심이었다. 임진왜란 때도 호남에서 제일 먼저 의병을 일으킨 곳은 나주이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나주 출신 건재 김천일 선생은 호남 최초로 의병을 일으켜 전국 곳곳에서 전투를 치렀다. 임진왜란 당시 왜군이 괴물배라고 불렀던 거북선. 이 거북선을 연구하신 분은 나주 문평면 출신의 최암 나대용 장군이다. 거북선은 조선 수군의 연전연승을 이끌며 전설을 써내려갔다. 임진왜란부터 한말까지 의병의 중심지로 활약했던 우리 나주는 의병들의 구국충원을 기리고 의병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남도우병 역사박물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남도우병 역사박물관은 호남 의병에 관한 유물과 자료들을 확보함으로써 우리 지역 의병들의 가치를 숭상하는 교육장으로 역할을 다할 것이다. 국가의 안위가 경각에 달렸거늘 의기 남아가 어찌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겠는가.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들의 이름을.